자니, 윤 전 부인과 이혼, 아들과 불화 때문. 자니, 윤이 인생을 재미있게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28일 방송되는 TV 조선 인생 다큐 마이웨이에는 젠틀한 미소와 센스 있는 입담으로 토크쇼의 전설이라 불리는 코미디언 자니, 윤이 출연한다. 지난 2016년 뇌출혈로 쓰러진 뒤 국내에서 5개월의 재활치료 후 미국으로 건너갔던 그는 전 부인 줄리아 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백발의 치매 노인이 되어 한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는 충격적인 근황이 공개되면서 화제에 올랐다. 1962년 해군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건너가 코미디언으로 활동했던 자니, 윤은 동양인 최초로 자니, 카순이 투나잇쇼에 발탁됐다. 그 후 34번이나 출연하며 젠틀한 미소와 센스 있는 입담으로 미국 전역을 사로잡았다. 이후 그는 한국에 돌아와 1989년 자니윤쇼를 진행하며 대한민국 토크쇼에 한 획을 그었다. 자니, 윤쇼의 자니, 윤과 함께 출연했던 조영남은 처음에 형의 소식을 듣고 한 이틀 동안은 어리벙벙했다. 이럴 수가 있나? 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금방이라도 미국식 농담을 할 것 같다고 말하며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여준다. 또 자니, 윤을 돌보는 그의 전부인 줄리아 리도 출연한다. 그녀는 두 사람이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줄리아 리의 아들과 불화 때문이었다고 밝히며 이혼 뒤에도 대외적으로 부부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지금도 뇌출혈로 쓰러진 자니 윤을 보살피고 있다고 말한다. 병상에 누워있는 자니, 윤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줄리아와 결혼한 것 앤드 알디 큐유오 이라며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면 인생을 재밌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으로 오래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말한다. 미국 방송계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한국인. 하지만 지금은 치매 노인이 된 자니윤. 그가 전하고 싶었던 삶의 이야기는 28일 오후 10시 방송된다.